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덴탈 시장 좀 보고 있습니다. 치과 기자재 시장은 연간 3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들 싱글 디지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5에서 6% 정도 성장률이겠죠. 치과 기자재 시장은 임플란트 등이 치과 교체 관련된 제품이 약 60억 달러 이상, 그리고 투명 교정 등 교정 관련 제품이 50에서 60억 달러, 진단 장비가 30억 달러 수준, 그다음에 CAD나 CAM 등 디지털 솔루션이 약 20억 달러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이 중에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률은 하이 싱글 디지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뭐 10% 가까운 뭐 한 자리 숫자 정도의 성장이 되고 있고요. 1위 기업인 스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매년 마켓 쉐어를 확대하면서 과점 시장의 속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한국 임플란트 기업들은 중국과 러시아, 중동 등 신흥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영업력을 바탕으로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연간 10에서 20% 이상의 성장을 계속 달성해 왔고요. 앞으로도 비슷한 성장률이 계속 기대된다는 점에서 성장에 대한 폭이 글로벌 탑티어 대비로도 훨씬 높습니다. 교정 제품 중에 투명 교정 시장의 성장률이 20% 이상 달하는 것 고성장 분야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다음에 진단 장비 시장도 MSD 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2D나 3D CT 시장과 20% 이상 고성장하는 구강 스캐너 시장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는 바텍과 레이 등이 CT 기기로 잘 알려져 있고 해당 분야가 성숙화되면서 밸류에이션은 아직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치과 기자재 산업은 외부 동인원은 인류 전체적으로 글로벌 고령화 문제이고 내부 동인원은 디지털 덴티스트의 화학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지금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임플란트 기업과 치과 관련된 기자재 기업들이 신용화 관련된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치과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관련 종목도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바텍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최근에 들어옵니다. 최근에 좀 빠지다가 어제 살짝 이제 상승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3D CT 등의 치과 진단 기기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 전반적으로 올해 매출은 4,240억 원대, 영업이익은 788억으로 추정이 되면서 전년비 부분에서도 상당히 높은 성장이 기록됩니다. 하반기부터 신제품 출시라든지 미국 유통상 관련된 정상화 등 영향 등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CT 기기의 시장을 예상을 성장률 아웃퍼포먼스는 더블 디지 성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출시하는 구강 스캐너 제품이 호평을 받을 경우에는 멀티플 확장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조정 이후에 다시 상방적으로 어제 저 고개를 잡은 자리가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치과주 중에서 바텍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